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책 기구이자 청년정치 브랜드 랩2030의 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랩2030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정책 캠페이너 모집, 청년 폴리마켓 등 청년이 필요로 하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1호 청년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랩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랩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민주당 청년 정치의 발전을 위해 뛰고 계신 홍정민 랩2030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산과 법안 등에서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랩2030에서 제안되는 청년 정책들이 세상에 빛을 볼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따뜻한 비전과 냉철한 분석으로 랩2030을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랩2030에서 제안되는 청년 정책들이 세상에 꼽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년의 최전선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훈 랩2030 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섬다윗 청년 상근 부대변인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책의 당사자들을 대표해서 먼 걸음 해 주셨습니다. 홍은영 학생과 박예담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정민 랩2030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2030 단장을 맡은 고양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은 랩2030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청년 정책 1호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랩2030에서 1호로 발표할 정책은 바로 월 20만 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 호인데요. 저희가 대학 기숙사를 1호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곧 있으면 수험생분들의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입학이 정해진 대학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집을 떠나 대학교 기숙사 입주나 또는 주변의 자취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대학교 기숙사가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려면 월세가 비싸서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 대학생 월세 지도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대학가의 경우 원룸 평균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신촌 등 일부 비싼 지역은 월 80만 원대 넘어가는 곳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주거 부담이 크면 자취를 선택한 대학생들이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학업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오늘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정책 발표에 앞서 늘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시는 홍익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님,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등 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분들의 말씀을 간단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오늘 랩2030의 첫 결실로 1호 청년정책이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한 과정에서 청년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랩장이죠. 죄송합니다. 랩장 홍정민 의원님, 그리고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당을 책임지고 계신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과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님, 그리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청년 1호 정책이 나오는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그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려 231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고민스러운 건 뭘 1호로 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정말 어려움으로 결혼이나 출산, 그 다음에 취업까지 포기하는 3포세대 얘기가 있었고 이것은 뭐 이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10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많은 그 청년들이 계신데 전국적으로 있지만 특히 서울의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주거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워낙 주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한양대학교 주변에 제가 지역구가 제가 한양대 나왔고 제 지역구가 성동구인데 여기만 해도 그 학생들의 그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방에 두 명, 세 명이 자고 하는 하숙집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하숙집들이 대거 전환되면서 원룸으로 바뀌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꽤 늘어났습니다. 되게 어른들은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아, 우리 때는 말이야, 그 뭐 한 방에서 몇 명씩 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꼰대 소리 잘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도 많이 늘었죠. 거기에는 단순히 뭐 좋은 주거 환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수도권 대학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뛰어오르면서 주거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과 우리가 그 복지가 있겠지만 이 청년들의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에 대한 안정성. 특히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공급이 있었는데 이게 기업의 어떤 그 저 사업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빚 좋은 개설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학교의 기숙사인데 이게 일종의 수익 모델로 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굉장히 비싼 비용이고 또 그조차도 매우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기숙사를 쓸 수 있는 학생들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당에서 발표될 1호 정책은 월 20만 원의 대학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학업과 또는 그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훨씬 더 좀 삶의 여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당에서 이 안을 1호 정책 공약으로 했습니다. 오늘 벌써 모델까지 모형까지 가지고 가셨는데요. 낮은 가격에 아주 깨끗하고 양질의 스마트한 환경의 기숙사를 제공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정말 그 편안하고 좀 더 그 안정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계호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랩 2030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 원대 대학 기숙사를 5만 명의 대학생에게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영 실패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의 삶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하숙비 또 월세 문제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여전히 부족한 대학 기숙사 상황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학들이 홍익표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지었던 민자 기숙사들 있었습니다만은 이 5,60만 원에 이르는 지나친 이 비싼 기숙사비가 논란이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짓고 또 장기 융자를 하는 아니 상환을 하는 행복 기숙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립대 행복 기숙사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립대학교의 부지를 활용한 연합형 행복 기숙사를 추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단 한 곳도 추진 실적이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국립대에 이와 같은 행복 기숙사를 더 건립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서 여건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통해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초중등학교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 및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연합 기숙사 추진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교육감과 지자체 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연합형 대학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이와 같은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을 해서 또 그와 함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추진을 해서 향후 대학생 5만 명이 추가로 20만 원대 연합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우선 오늘 랩2030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5만 원 공급 정책 발표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서 이미 기숙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좀 관점을 좀 달리해가지고 최근에 연구원에서 민간 사회 조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030세대는 평균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 개인의 생각을 대단히 중시하는 세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시대이고 이런 시대에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정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2030세대 안에도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랩2030이 잘 살펴서 다양한 정책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제안을 하는 게 결국 소통이라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2030세대와의 소통에 그렇게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잘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마침 2030이 만들어져서 이제 제대로 된 소통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2030세대의 이 다양성이 2030으로 통합되고 또 그들의 꿈이 이 2030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책으로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랩2030의 우리 홍정민 단장님, 또 우리 박영훈 간사님들, 또 대학생 위원장님들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기숙사, 2학년 때는 하숙, 그 다음에는 하숙비 너무 비싸서 자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은 주거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게 한국 사회가 말로만 청년 외치지 실제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노력을 대단히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반성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 20만원대 기숙사 이 사업은 사실 MB 정부 때 행복 기숙사로 시작을 해왔고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늘려서 하려다가 지금 벽에 부딪혀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양을 좀 획기적으로 좀 늘려서 혜택 대상을 넓히려면 일단 대학교 내에다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 부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도심 내에 폐교 부지, 그다음에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재원을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의 저금 긴금에 활용해서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의 기금 또 민간 기부금까지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주체입니다. 이거를 뭐 대학이라든가 뭐 교육 당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핀란드 사회주택처럼 학생주택을 공급해서 누구나 가족과 같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부지 한계, 더 많은 재원의 확보, 주체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월 20만 원대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정책의 제시와 실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유능함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발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학업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 등록금과 주거 문제까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무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학 주위의 원룸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증설하려고 했지만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숙사 경쟁률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주거 비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숙사 5만 호 공급 공약은 재학생 충원률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각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기숙사 카드 납부 불가는 오랜 시간 대학사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4년제 대학 기준 60%가 넘는 대학에서 오직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로 인해 기숙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전문대의 경우에는 기숙사 현금 일시불 비율이 79.8%로 4년제 대학보다 더 높다라는 통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납부나 현금 분할 납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당사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홍은영 학생과 박예담 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예담 학생부터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박예담입니다. 우선 이렇게 대학교 기숙사 정책을 1호 청년 공약으로 선정해 주신 민주당 관계자분들께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이번 학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기숙사에 선발되어서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같은 공공형 연합 기숙사는 매우 치열한 각 학교별 기숙사 경쟁률을 낮춰주고 또 주거 비용 부담 또한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숙사비는 한 달에 한 34만 원 정도로 이번에 정책으로 제시된 월 20만 원대 비용보다는 부담이 약간 크기는 하지만 아끼게 된 등하교 시간, 또 교통비를 고려하였을 때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집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매일 통학을 했고 또 2학기에는 기숙사 입소한 저에게 기숙사는 삶의 질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내에 마련된 기숙사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선발될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인원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의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 학기 기숙사 입주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모집에 탈락하여 자취방을 알아보거나 또 거리가 먼 본가에서 통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10%대 바늘구멍을 뚫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부담은 이어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자 방식으로 건립된 민영 기숙사에 비해서 민영 기숙사는 직영 기숙사에 비해서 비용 또한 높습니다. 또 많게는 200만 원에 달하는 한 학기치 기숙사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 또 그리고 학생들을 지원해주시는 부모님들께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특히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과외로 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게 된다면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숙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처음으로 나와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학 기숙사가 대폭 확충되고 또 비용도 합리적으로 책정된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항상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개선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은영 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홍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대학을 오기 위해 혼자 상경했습니다. 집값도 높고 혼자 살기 무서워서 기숙사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기숙사의 거리 순으로 입실 할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작위 랜덤 선발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친구, 부산에서 온 친구들도 모두 급히 원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학교 기숙사만 믿고 있다가 큰코 다친 꼴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방을 구하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비교적 저렴한 원룸, 옥탑방에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대학가의 원룸 중 여성이 혼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원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제 동기들은 1인 가구 여성이기 때문에 대학가에서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한 집에 6명이서 거주할 수 있는 월 60만 원대의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해당 월세를 지불해주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잘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 부담 없는 기숙사 생활을 더불어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그리고 편히 샤워할 수 있는 기숙사에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렴한 학교 기숙사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학생의 진솔된 발언을 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럼 홍정민 단장님께서 대망의 랩 2030 청년 정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월 20만 원 대학교 기숙사 5만 호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수도권에 3만 호, 비수도권에 2만 호의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022년도 기준으로 21.9%로 전체 학생의 4분의 1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21년 기준 18% 수준으로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 56개 대학 중에서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대학이 15곳이나 되었으며 기숙사가 없는 대학도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2012년부터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사립대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40개 교에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52개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학 재정이 부실하거나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운영하는 연합기숙사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 대학 소속의 학생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4년, 2025년에 곧 6곳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향후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랩2030에서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복기숙사, 연합기숙사 수준의 공공기숙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부지를 무상이나 저렴하게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도심의 폐교 및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자체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면 기숙사 3만 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 및 폐교 예정인 학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단순히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교육청 활용시설비 일부를 국고 지원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만 미활용 폐교 3곳, 2024년 폐교 예정인 3곳이 있고 경기도에도 미활용 폐교 17곳이나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42곳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축 기숙사에 공영주차장, 스터디카페,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인근 주민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비슷하게 있는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6조 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조 2에서는 한국사학재단이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타 기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사 15,000호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수도권에는 서울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경인교대 등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지방 거점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는 등 2023년에 중단된 연합기숙사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켜 5,000호를 추가하겠습니다. 기숙사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공공택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등 또 민간 기부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합기숙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기숙사 내에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체육관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활용한다면 공공택지에 같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숙사 신설 외에도 기숙사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전체 대학의 불과 9.7%에 불과한 25개 대학만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기숙사 거주 기간이 평균 4개월 안팎인 걸 고려할 때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는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가량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분할 납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카드 납부에 대해 1.5% 수준인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대학에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랩2030에서는 월 20만 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 호 건설과 기숙사 분할 납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생분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대변인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홍정민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 순서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정민 단장님께서 기숙사 모형을 들고 가운데 서 계시면 오늘 참석해주신 두 학생께서 각각 카드와 20만 원이 표현되어 있는 피켓을 전달하는 동작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학생께서 네, 가운데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양 옆에서 이제 학생 두 분께서 전달하는 모션을 취해 주시고 나머지 참석자분들께서는 네, 이어 퍼포먼스에 이어서 사진 촬영도 같이 할 거니까요. 네, 다 같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너무 심심하니까 구호라도 외쳐보겠습니다. 예, 네, 박수, 그럼 박수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이 상태에서 사진 촬영도 진행하겠습니다. 제 보기에는 원장님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이장님이랑 조금만 더 네,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로 와주시면 균형 맞을 것 같고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뭐 심심하니까 제가 월 20만원 외치면 대학 기숙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 20만원! 대학 기숙사!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랩2030은 어느덧 생존 자체를 걱정하게 된 청년들이 걱정을 덜고 문자 그대로 푸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챙기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랩2030의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